런닝맨 팀에게 딱히 좋지는 않은 힌트. 역시나 몰래 보세요, 그러면. 아. 역시 사람을 찾아서. 나 이거 갖고 몰라. 일단 가자. 아, 이거 열심히 했어. 그래도 뭐. 한방 보여요. 우와,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이게 누굴 거 아니야? 아유! 영원히 죽지 않는 차. 아, 애기야. 진짜 커. 자, 양쪽 모두 배가 지금 많이 고프시죠? 아, 네. 그렇죠.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해적질도 식후경이라고 여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메뉴 보이시죠? 저 뒤에도 있고. 네. 어, 시켜요, 마음대로. 야, 그냥 막 시키자. 아, 막 시키고 이거 뭐 나중에 된장찌개 저걸 우리가 붙여놨지? 네. 아까 꿀등에서 이긴 팀부터 드시고 싶은 메뉴를 하나 골라주세요. 아, 저희도 아, 하나요? 저희는 닭볶음탕이요. 자, 그 메뉴를 드시기 위해서는 서로 게임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해적 대 런닝맨 심리학 약탈전입니다. 발가락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임. 잘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나오면 다음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게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강수라 갑니다. 저희 전기야! 강수야! 충재! 강수가 발이 커요. 지리도 발 큰데. 야, 지리 힘 세다, 강수야. 아, 저거 무슨 그거 같아. 지리도 너무 커. 지리도 너무 커. 몇이에요? 90이에요. 와, 징그럽잖아. 290. 발가락으로 서로 달아주세요. 형수야, 알지? 발바닥, 내가 얘기한 거. 야, 진짜 이런 아, 식으로 쳐봐야겠다. 어휴, 쉽고. 강수씨, 참고로 전진씨가 발을 잘 안 씻으세요. 강수는 아예 안 씻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안 씻어. 지금 발톱 써는 거 봐. 발바닥 느낌 오고 있어요. 그치, 느낌 오지? 아, 남자들끼리 이렇게 발가락 끼고 있는 거 처음 보네. 아니, 그림이 들으세요. 그 게임도 이게 협상 같은 게 무슨 짓입니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강수야! 기선제압! 기선제압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해본 적이 없으면 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진이는 해봤겠니? 이걸 어디서 해봤지? 나 처음 해본 거. 아, 야. 아니, 너만 해봐. 아니, 지금 해주세요. 나도 처음 본다 하니까. 아, 나 화이팅을 넣었어요. 야, 근데 이거요. 야, 우리가 이기는 닭볶음탕 우리가 하는 거. 그렇죠. 아, 진짜로? 그럼요. 이거 이기는 거. 아, 그래? 이게